you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를 서울공화국 이렇게 부르죠. 모든 게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지적입니다. 반대로 지방은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지방에 어떤 기회를 더 확대하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방자치로는 되는 게 아니죠.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넘기는. 자치분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무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아직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모시고 우리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이 행정안전부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전이 지금 사람들이 다 관심 기울여서 행안부가 주로 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그일 하시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도 진짜 많으시죠. 실제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이 있고요, 응. 또 안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차관 두 분이 한 분은 안전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응. 지금 중대본이라 그러죠. 예. 중대본을 총리가 본부장을 하고 계시고 1차장을 복지부장관. 그리고 2 차장을 어저 행안부 장관이 하고 있어서 음.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중대본을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주무 부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소방청, 경찰청 이런 것도 다 행안부의 외청 아닌가요? 예, 외청의 소방청과 경찰청이 있어서 그중에 그렇죠.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생명 또 치안 어. 안전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전 파트고. 행정 파트도 굉장히 큰거 아닙니까? 거... 차관실이라 그러는데 네. 이제 1차관실이라고도 하고요. 정부 혁신에 대한 음. 것을 하고 있고 전자정부 포함해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공무원이라든지 또 지방공무원의 숫자를 어떻게 할지 예.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부채 공무원분들의 조직이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음. 등등을 하고 있어서 1차관실에서는 그런 조직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 자치 단체가 그렇죠. 자율성에기해서 여러 가지 지방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세 같은 지방 재정에 대한 일을 하기도 하고 음. 또 분권실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 여러 가지 업무를 자율적으로 하는데 지원도 하고 그렇죠. 또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협력하면서 하는 일을 행안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 정부 조직뿐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까지도 함께 그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전부 다 컨트롤타워 하는 거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3700분 정도가 일을 하는데요 정부 부서 업무 중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을 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장관 되신지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코로나 한복판에 장관으로 가셔서 지금 제일 힘드시죠 그 일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 12월 24일 날 취임했으니까요. 음. 약1년여 예.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됐을 때 한참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 행정안전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일을 해왔고 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대본의 실무 주무부처이고 또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단위의 그런 대책본부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코로나 감염병이라든지 음. 또 이런 제한에 대해서 지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니, 실제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중앙에서는 중대본을 구성을 하고요, 예, 예. 지역에는 지대본을 구성합니다. 지방대책본부죠. 음. 이 지대본부장은 어, 예를 들면 17개 시도의 단체장분들, 음. 시장이라든지 도의사 이런 분들이 하고 뿐만이 아니고 226개 정도 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다 지대본을 구성해서 예. 시장 군수분들이 이 지대본에 장이 돼서 운영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음. 이번 이제 코로나 극복할 때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또 혁신적인 체계가 있었는데요. 이 중대본 회의를 할 때는 총리 주제로 하면서 관계부처 장관이 다 참여를 하고 예. 그리고 지역의 17개 시도의 시장 도지사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음. 이후에 이 회의를 끝나고 나면 이 시장 의사분들이 전국에 206, 226개 2 정도의 기초자치단체장분들하고 또 회의를 해서 예. 굉장히 이게 효율적이고 또 실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성과를 낼수 있는 체제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대본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방역 지침이 우리가 지켜야 된다. 또는 바뀌어졌다 이야기를 하면 그걸 지대본에 다 전파가 되니까 그래야죠. 그날 오전에 회의를 하는 오전에 모든 전국에서 이 방역 지침에 대해 숙지를 할 수가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죠. 그렇습니다. 음. 뿐만이 아니고 이 지대본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인력과 비용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역 지침은 현장성 또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건의를 하면 피드백이 오면 그날 오전에 중대본 에의해서 바로 결정을 해서 예. 그 대답을 해 주는. 그래서 사실 작년 2월 이후로 이 중대본 체제를 만들어서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은 오후에 하니까요. 어. 거의 매일 운영을 했었는데, 희들은 굉장히 혁신적인 체제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전국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예.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고 그렇죠.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건소 보건 인력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애씀미 지금까지 K 방역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오늘 이제 자치분권을 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방금 중대본, 지대본 얘기하신 김에 중앙에서 는 전국적인 어떤 지침, 방침을 세우면 지역 현장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게 좀 색다른 시도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어, 그런 거좀 소개해 주실 게있습니까 예, 예. 일단 방역과는. 지역에서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음. 예. 중앙에서 생각할 수 없지만 훨씬 효율적인 이제 여러 그거요. 제도가 있는데요. 음. 예를 들면, 세계 각국에서도 많이 인용했던 게 드라이브스루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차를 타고 가서 이 검사 실제로 받고. 검사를 받는데, 그게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게 하면. 음. 그리고 이 초기에 검사할 때는 검사를 하는 분도 그러고, 또 실제 검사를 받는 분들이 전념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예. 꺼려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드라이브스루, 차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처음 하고 나서 어. 중대본에 보고하니까 중대본에서 전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전국에 확산이 됐던 거거든요. 경기도 고양시가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음. 또 강원도에서 했던 클린강호 패스트포, 패스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음. 그는 지금 쓰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QR 코드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 출입을. 예. 당시에 강원도에서 앱을 처음에 만들어서 어, 그래요? 그런 출입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또 중대본이 이야기하니까 이걸 민간에서 좀 앱을 만들어서 더 하면 낫지 않냐라고 예.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됐는데 음. 이런 부분들이 다 모두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좀더 편리한 것이 있,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음. 해서 했고요. 방해 수칙 관련해서도 예.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탔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음, 것을 그렇지. 중대본 중앙정부에서 처음 한게 아니라, 어. 실질을 해보니까, 이 방역수칙에 사각지대가 있다. 실제로, 어, 대중버스 같은 데 탔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다른 식당 카페 못지않게 위험한데, 더위 마스크 착용을 처음에 의무화를 안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그걸 이제 서울시에서 제안을 해서, 마찬가지로. 예. 중대본에서 음. 채택해서 실시하는 등 이와 같이 지역에 맞게 예. 또는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실제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음. 그게 저는 이제 자치분권의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현장에서 직접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훨씬 현장 적응력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중앙이 배워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자치분권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언제부터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러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요. 썼고요. 그냥 지방분권이라 그러면 중앙이 가진 권한을 지방으로 보낸다 음. 또는 이양한다 이런 뜻인데 음. 자치분권은 거기 에 하나가 첨가됩니다. 음. 주민분들이 참여한다. 참여해서 자치. 지방. 자치. 그렇습니다. 예. 참여해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역할도 하고 좀더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될수 있는 것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해서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이제 설정할 때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썼고 제들로서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랬다면서요. 주민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자치분권이 실현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지방분권 또는 자치분권이 1단계라면 1단계. 이제는 자치분권 2단계, 그래서 자치분권 2.0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예, 32년 만에 점령 개정,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88년인가 그때부터 다시 제도가 도입된 거죠? 실제 제도 도입은 굉장히 오래됐었는데요. 그러니까 48년 정부 수립할 때 어. 그때 이미 지방자치는 도입이 됐고 맨처음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5 2 년도에 지방선거도 실시됐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일육 군사 정변 때 그때부터 지방의회가 해산이 됐고 음. 이후에 이제 구십 년도만 구십 년도에 지방의회 선거 또9 5 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그렇죠. 선거 하면서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 수립과 동시에 있었는데, 군사정부 동안에 없어졌던 것이고, 그걸 그때 김대중 대통령, 예, 야당 단, 총재 시절에 막 단식 농성도 하고 이러면서 얻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음. 단식도 하시고 해서, 그 단식을 해서 또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신 덕분에 예.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오늘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갈수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정부 때 없었다는 것만 봐도, 지방 자치, 자치 분권. 이건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음. 이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 직접 할수 없으니까 대의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주민들이 지방 의원을 뽑고 또 시장, 군수, 자치 단체장을 뽑는 음. 대의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맞아요. 조례도 만들고 하는 거는 또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또 하나의 이제 민주주의 실천의 중요한 축이라면 하 권한을, 권력을 집중하지 않고, 거죠. 중앙과 지방을 나누는 것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음. 중요한 민주주의 의 기본 원리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도 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뭐 시장군수 또 지방의원들 직접 우리가 뽑고, 그러다 보니 뭐 동네 공원이 좋아지고, 무슨 산책로가 좋아지고, 이런 건 아마 피부로 느낄 거예요. 또 동시에 그 수도 없이 많은 단체장 의원들이 뭐 구속되고 처벌받고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뭔가 애증이 엇갈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시, 그 평가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는 이제 권한을 확실하게 주는 게 필요하고요. 음. 또 하나는 권한에 따른 책임을 확실히 부과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그두 가지를 좀 보충 보완을 했습니다. 예, 예. 권한이라 그러면 그동안 지방의회가 사실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세를 좀더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지방의회 자율권을 좀 신장을 시키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분들이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여러 가지 기준에 좀 미흡했던 게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윤리자문심사위원회를 꼭 설치해서 음. 윤리심사를 하게 한다든지 또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예.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보충함으로 인해서 음.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권한을 좀. 예를 들어 예, 그동안 많은 의원분들이 이야기했던 지방 의원분들이 이야기했던 게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보좌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지방 의원은 보좌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혼자. 의정생활했었죠. 을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다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제들이 이제 이번에 제도를 어, 신설하면서 보장한 제도는 아니지만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여러 가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지원 인력은 예. 부족하지만 그 의원수의 한반 정도를 할수 있게. 했던 것이 의원 수의 반? 그렇습니다. 전체 의원 수. 그러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광역에 음. 있는 의원 숫자, 또 기초에 있는 의원 숫자 다 숫자가 틀린데 예. 그 의원 분들의 숫자의 반 정도를 음. 일단은 어, 단계적으로 정책 지원 인력을 보충하는 걸 했는데. 그럼 그러니까. 광역 의원, 기초 의원, 개개인 의원 소속으로 가는 건 아니네요. 하지 않고요. 보좌관 네. 비서관 개념이 그렇습니다. 아니고 당장은 의회 전체를 정책 보좌하는 그렇습니다. 정책 지원 팀 같은 걸 새로 만든다. 네. 아. 왜냐하면 이제 단계적으로 개인의 보좌관을 하면 숫자도 충분히 충원이 돼야 되고 음. 또자칫하면 보좌관을 돼서 정책 지원 인력 위에 다른 일도 할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좌관 돼서 더 확실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네. 해서 숫자도 이제 발을 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이 의원분들의 전문성을 또 정책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제도적으로 예. 뒷받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년 개정 작년 12월에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되고 있습니까? 내년 1월 13일부터 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안에 음. 시행령도 만들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행이 안 돼서 그런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뭘 뜻하는지 그 중에 지금 장관께서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게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회에 의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했다. 이거 아닙니까? 역할 강화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지금 정책 지원 인력 투입이 있고 또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앞에 일을 할수 있는 음. 이제 자율성, 책임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율성. 그 자율성 중에 하나가 예. 그동안은 지방 의회가 고유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치단체 장분들이 하던 인사권인데 맞아요. 그걸 의회에 인사권을 모두 털려줘서 의회가 자율적으로 인사를 할수 있게 하는 그런 권한을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요 대목은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단체장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성가신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방의회의 살림살이와 모든 일을 하는 사무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국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가급적 일을 제대로 못 하도록 사무국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의회의 역할을 하는데 의회의 기능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인사권 그거죠. 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그렇죠. 의회에 비해서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회가 기능을 못 하는데 음. 당연히 그 중에는 인사권이 포함이 돼서 맞아요. 그 인사권을 의회에 돌려주는 것 예. 의회에 갖게 하는 것.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 지원 인력을 투입한다. 이것서 이제 권한 강화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전면 개정 내용의 두 번째 지은 가장 뭡니까? 큰 것은 저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것들이 요 주민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어떤 조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음.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나 또는 시장 도지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예.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조례 발안권이라 그래서 자치단체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심사 의회라는 지방의회 에 직접 예. 주민분들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럼 우리 국회에 입법청원하는 거라 거랑... 그렇습니다. 오. 그럼 반드시 이 의회에서는 1년 안에 심사하고. 그 조례 발안권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 우원 입장에서는 주민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주민분들의 요건에 맞는 주민 조례 발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갖게 그렇죠. 되고 함부로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 제대로 주민 참여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음.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발안권. 그렇습니다. 국회의 입법 청원권과 비슷한 그런 거군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어, 특례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례시? 예, 그렇습니다. 어, 특례시라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 하나는 인구 100만 이상의 어, 시를 가리켜서 특례시라고 하고 예. 또 하나는 특례를 할수 있는 시군구를 따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인구 100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디죠 지금? 수원이라든지 고향, 용인, 창원 등은 다 100만 이상 도시입니다. 수원, 고향, 용인, 창원. 창원 예 근데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시도와 시군구가 있었던 중간 역할입니다 그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시도는 시군구에 비해서 굉장히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음. 여러 가지를 허가한다든지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예. 거기에 비해서 시군구는 시도가 이야기하는 때로는 지휘를 받기도 하고 지시를 음.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백만 이상 되는 특례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도 이상의. 일도 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역할을 예. 하고 있는데 권한이 너무 축소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중간지대 역할을 할수 음. 있는 특례시가 필요하다라는 아니, 것을 이야기해서. 제가 이번에. 그 수원시장도 좀 만나보고 그랬었는데요. 이를 들면 저그 농촌 지역에는 한 5만, 6만짜리 그 다치단체가 있잖아요. 거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로 법적 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다른 대접을 해준다,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어. 적어도. 도가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서 이 백만 이상 특례시에게 많은 것을 좀 이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이양 예를 들면 이제 항마 개발을 하고 운영한다고 할때 음. 그걸 지금 도에서 다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도에서 할 필요가 없이 때로는 국가에서 바로 음. 이 특례시에게 권한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또 관광된지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원래 국가가 하던 것도. 이~ 자꾸 이렇게 지방자치 단체 그러니까 지방정부로 넘기는데 음. 중간에 도로 넘기니까 아. 특례시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권한을 행사하면 훨씬 효율적인데라는 측면에서 이 특례시는 그런 권한 드을할수 음. 있는 하나의 지위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예. 해서 이제 특례시 제도를 이야기했었는데 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특례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이런 해당 지자체는 굉장히 수원 사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요. 이번 지방자치법의 이제 기본 원칙으로 하나가 음.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을 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예. 그건 뭐냐면 이 주민분들이 봤을 때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 음. 또는 가장 낮은 기관또 가장 작은 기관이 우선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작은 기관 또는 주인분들과 가까운 기관이 일을 하다가 음. 도저히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방이나 외교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가 못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못하죠. 그런 걸 시도나 국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하는 것을 여의치 않으면 지방이 이렇게 이양을 하고 권한을 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원칙이 가장 낮은 기간 또 가까이 있는 기관이 일을 다 하고 그래야죠. 그러고 나서 못하는 것을 시도나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음. 것이 보충성의 원칙인데요. 보충 그걸 보충성이라고 불러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현장성이라고 말해도 될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헌법 원칙으로도 음. 이 보충성의 원칙을 해놓은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이 실제로 주인분들에게 가장 음. 필요하고 예, 예, 예. 여러 가지 일들을 유익하게 할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충성 의 참... 원칙인데 음...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시도라든지 또는 시군구 말고 필요한 일이라면 특례시를 하나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이 제들의 지방자치의 좀더그 주민자치의 알겠습니다 원리를 원칙을 좀 생각하자라는 음...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많이 설계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0만 이상 특례시고 그 말고 또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예,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도의 권한을 이렇게 이양하는데 음. 100만 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시군구에서는 도의 권한을 또는 국가의 권한을 좀 이양 받아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성남 같은 경우에는 100만은 안 된다 하더라도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시무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 이런 특례는 이런 권한은 거기가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음. 시, 군, 구에 대해서 특례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 역시 이번에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예. 어떤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심의위원회를 예.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실시할 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꼭 인구 기준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인구가 100만 육박하는 경우도 1, 1번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게 대상이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에 따라서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시가 있습니다. 음. 그런 경우에는 좀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예. 그 시에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음. 또 어떤 시에서는 특별하게 그 이제 들이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이다 했을 때는 음. 여러 가지 특례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특례가 이 도시만의 특유한 제도가 좀 돼야 된다고 예. 할 때는 예. 여러 가지 권한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는 것 등을 좀 이렇게 넓혀놓은 음. 범위를 포괄해 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음.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몇개 자치단체가 우리 통합합시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동안에 이미 각주 주민투표 같은 걸통해서 통합한 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그 원래 기존 법에도 그런 그 권한이 있었던 거죠. 일단은 이제 뭐 시끼리 한다든지 또는 시와 군이 통합한다든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요. 다만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든지 예, 예. 의회에 의결을 해야 된 등이 있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하나 더 특별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뭐예요? 특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 그래서 광역권이, 예를 들어서 경남, 울산, 부산이 일을 예.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 이걸 통합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효율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은 울산대로 있고 경남은 경남 같이 그대로 있으면서 음. 철도 등의 인프라를 함께 한다든지 음. 또는 어떤 산업을 같이 운영한다면 훨씬 효율적인데 예. 그러려 그러면 이 세계 지역을 통화라는 통합할 예.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특별 지방 자치단체라 그래서 음. 이 세계의 기구에 공통된 의회를 만들고 음. 또이 세계 어, 지역에 공통된 장을 만들어서 어. 기관의 장을 만들어서 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는 것을 설계해 놨는데 어. 이미 부울 경에서는 이와 같이 초광력권메가시티라해서 예.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하는 특별 지방 장치단체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오. 내년 1월달에 출범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권을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이 잘 살아야 되고 국가 전체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지역의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다. 우선 덩치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그렇습니다. 방법이죠. 그걸 다 재정으로 할 수가 없는데 예, 예. 좀더 덩치를 키운다는 것은 그 산업에 있어서 효용을 발휘할 수가 있고 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인프라를 함께하면 그동안은 서로가 경쟁을 했거든요. 맞아요.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 등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잘같기도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러지 말고 보울경이라는 음. 하나의 통합된 광역권의 메가시티가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만들어 간다면 낫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통합만을 생각했던 것을 특별 지방 자치 단체로 만들어서 기구도 그래요. 만들고 외에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요 잠깐만요. 그럼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시군구 통합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통합된 예를 들어서 그 마산 창원이 합해하고 창원 된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창원이라는 이름 아래 옛날에는 마산시 우의에 창원시 우의에 따로 있고 시장 따로 뽑던 걸 하나만 뽑잖아요. 그럼 지금 예로 드신 부울경 그냥 이름으로 써 봅시다. 예를 들어서 부울경이 하나의 특별 지방 자치 단체가 됐다. 그러면 부산 시장 따로 안 뽑고 부울경 시장 뽑아요? 어떻게 되는요 제가 건...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따로 다 뽑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마산 창원 합쳤을 때는 하나로 이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 지금은 각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 울산 시장도 있고 부산 시장도 있고 경남 지사도 있고 예. 다만 함께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협회 의 회장 같은 거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그게 좀더 법적 기속력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마오로는 예. 회가 생기고 예. 거의 아우르는 기간에 장이 생겨서 예. 적어도 여기서 결정하는 것 등은 부산 울산 경남에 모두가 효력을 주어지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그동안 울산만을 상대하던 음. 또는 부산만을 상대해서 공항과 철도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부울경을 통화라는 네. 그런 단위와 함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 될수 있는 거죠. 아 이번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서 지금 쭉 설명 말씀을 들으니까 주민이 원하면 할수 있는 선택지를 여러 가지로 열었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원칙은 제가 예. 보충적인 원칙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큰 원칙은.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치분권이죠. 그렇습니다. 음... 그 자율권에 기해서 많은 제도를 설정해놨기 예, 때문에 예. 앞으로 충분히 주민분들의 자율권이 신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래를 발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도 결정할 수 있고 뭐 부울경 합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모든 권한을 좀 풀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 칸막이 있던 걸 없앴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희들이 <laughs> 32년 만에 전면 개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2.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네요. 설명 들으니까. 지방자치구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또 획기적인 게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도입됐나요? 그러니까 지난 7월에 도입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시행되고 예, 있죠? 전국적으로 음. 자치경찰위원회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거는 우리 저 일반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변화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이제 제들이 설명할 때는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제도를 만든 이유는 지금 경찰이 단일하게 있던 것을 예. 국가경찰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자치 경찰을 만들고 또 하나가 수사 경찰이라 해서 예.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는 수사의 독립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렇죠. 수사 경찰 을 만들었고 그 미국의 FBI 같은 그렇습니다 <laughs> 그런 수사 경찰을 만들어서 이 수사의 영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찰 청장이라 하더라도 예. 또는 어, 누구라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게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있고요. 일단은 자치 경찰이 큰데 이 자치 경찰의 가장 큰 의미는 시도에서 자치경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치경찰 위원회가 조직에 대한 거든 음. 예산에 대한 거든 앞으로 다 시도에 관할하에 있는 시도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그렇죠. 자치경찰 위원회가 이 자치경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활에 대한 거라든지 예. 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거라든지 주민분들하고 굉장히 밀접성 이 있는 경찰의 영역 중에 하나를 예. 자치경찰이라는 틀에서. 이렇게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생활, 있습니다. 생활, 아동, 청소년, 교통, 교통관이포함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주민을 통제하는 경찰이 아니라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경찰, 그게 주로 자치경찰이 영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저는... 아직까지는 큰 무슨 변화가 각 지자체에서 벌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 하나 변화가 생기면 아마 금방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사실은 이제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예, 그런 예. 의미에서 착각을 못 하지만. 앞으로 국민분들께서 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제 주치자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대나 파출소에 이제 취하신 분들을 이렇게 어, 모셔오면 경찰 업무에 지장도 받고 음. 또 이후의 상황을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 주치자 분들을 병원으로 인수 인계 인수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시도에 그게 그동안은안 됐어요. 잘안 됐죠. 왜냐면 어. 따로 병원과 업무 협약도 맺어야 되고 아. 또 병원의 관리 인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음. 당장은 지구대 파출소에 출치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셨는데 그걸 자치경찰에서는 자연스럽게 예. 그리고 일상적으로 자치행정과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을 병원에 인수 인계해서. 당장의 관리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쭉 이렇게 유, 이 생활할 수 있게, 또 여유를 가지고 뭐귀가 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잘 취할 수 있게 했는데, 음. 이런 몇 가지 것 등이 앞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실시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알겠습니다. 몇 가지 것 등이 자치경찰의 장점을 발휘하게 되면, 음. 어, 지분들께서 체감하고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루마야 지방자치 2.0 시대라는 표현까지 쓸 만큼의 큰 변화인데, 제가 듣기에는 근데 재정 권한을 넘기는 거는 빠져있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 자치 포함해서 자치 분권이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 재정이 뒷받침 돼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율성이라는 게 재정 없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 분권을 추진을 했습니다. 음. 1단계 재정 분권이 2019년에 완성됐고요. 어. 그리고 2단계 재정 분권이 지난 11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이제 차이점이라면. 그동안 부가 가치세 중에서 지방 소비세를 11%를 하던 것을 예. 25.3%까지 신장했습니다. 11%에서 25.3으로.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돼서 두배 넘게 됐네요. 13조 이제 몇 가지 같이 이제 가는 제도가 있지만 다 합치면 13조 8천억 정도를 음. 지방 재정에 확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주인분들께서 추가로 세금을 하나도 더 내지 않고 그동안 국가가 국가 재정으로 쓰던 것을 예, 예. 약 13조 8천억 정도를 지방재정에 확충을 해서 음.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8대 22였는데 그걸 72.6대 27.4까지 이렇게 낮췄는데요. 이미 제... 그건 시행이 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관계법이 통과되면서 음. 어느 정도 재정분권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제대로 생각하는 7대 3 정도가 되면 훨씬 더 지방자치의 알겠습니다.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그동안 노력을 해서 상당한 성과는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뭐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왔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이 지금 소멸 위기에 있다 정도까지 나오니까 조금 더 획기적으로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뭐 인구도 좀더 유입시킬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혁신 도시라는 걸 정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들을 다 이주시키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시든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결정 안 됐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 등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려를 또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어, 그 부분이 이제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예. 또 자칫하면 굉장히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아직... 시행은 하지 그렇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말고 왜그 지역 뉴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일단 한국판 뉴딜을 했고요. 예.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들이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한국판 뉴딜을 실시했는데 그그 그렇죠. 한국판 뉴딜을 하면서 지역 균형 뉴딜을 한 부분으로 넣었습니다. 음. 저도 지역이 중심이 되고 또 지역에서 제한하고 지역에서 실천될 수 있는 유들이 대단다해서 지역 균유들을 형 했는데 예. 한국판 유들 전체가 5년간 약 160조 정도를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예. 지역 균형 유들을 그중에 75조 그러니까 약47% 정도를 지역 균형 유들에 투자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많아요? 내년 예산 같은 오. 경우에도 13조 1000억 정도를 지역 균형 유들에 투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실제 예 예를,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울산 같으면 예. 자동차 조선이 굉장히 발달되어 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계해서 부유식 해상풍력을 만드는 겁니다. 뭐, 뭐 무슨 부유식? 그떠 있는 부유식. 예. 그러니까 먼 바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부유식으로 떠 있는 해상풍력 시설을 만들어서 해상풍력을 이용해서 어. 그리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어. 거죠. 그게 이제 자동차 조선 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당연히 지역에서 원하는 거고 또 지역에서 제안도 하고 중앙 정부와 연계해서 논의했던 건데 그런 그리고, 사업을 그리고 한다든지 그리고 그이 녹색 성장하고도 관련이 되네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음, 그걸 이제 바다 위에 둥둥 떠서 돌아가며 전기를 생산한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걸 이제 울산 지역이 하고. 예. 그럼 또 유사한 해상 풍력을 전남 같은 경우에는 섬과 그 육지 사이에 바다가 바람이 굉장히 세입니다. 그렇죠. 그 섬과 육지 사이에 해상 풍력을 어. 또한 신한 지역에 만든다든지 예, 예. 이다 지역에서 제안도 하고 지역하고 논의했던 거거든요. 음. 전북 그 경우에는 좀 새로운 식물 캐나프라고 하던데요. 뭐 뭐래? 캐나프라는 식물이 있답니다. 예. 그걸 어. 캐나프를 이용해서 바이오플라스틱을 제조하게 하는 것. 바이오로 플라스틱이라. 그렇습니다. 나와요. 예, 역시 신소재죠. 어. 그걸 한다든지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이오헬스가 <laughs>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기 뭐, 오송지군가 하는 데가 그특화지 의료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의료 플랫폼 단지를 만든다. 어. 이런 부분이 다 지역에 특화되어 있고, 지역에서 그동안 노력해왔던 산업 등을 활용해서 예. 만드는 것이 제들이 이야기하는 지역 균형 유딜인데, 그게 예.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므로 인해서, 자꾸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서 경쟁력 있게 그와 같은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 이란의 수단이 바로 지역경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분권 2.0이 좀 본격화되면 정말 막 지금 소멸 위기에 있다는 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좀 그 없어질까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복합적인 그렇세요. 다양한 이제 역할이 필요한데요. 인구감소지역이라고 제대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음. 지금까지는 인구감소지역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수가 없었습니다. 예. 어느 지역을 말하냐? 물론, 조금 더 어, 낙후된 지역이 있고 또는 어르신 고령층이 많은 지역이 음.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지수를 없던 것을 제대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용역을 해서 예. 인구 감소 지역이 무엇이냐 음. 어디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 지수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청년의 순 이동률이라든지 또 고령층의 이동 그렇죠. 또는 인구 비율, 예. 인구 예. 감소 비율 등등을 여덟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음. 한 인구 감소 지역이, 여기는 인구 감소 지역이 좀 심각한 것 같다. 네. 그러면 89개의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설정을 정했군요.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법안을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음.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조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어, 활동 또는 사업을 할수 있는 1조 예. 정도의 예산을 당장을 투여하고 예. 2조 6천억 정도의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인구 감소 지역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예. 국가보조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음. 뭐보다도 그런 재정적 투자 못지않게 이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문화시설이라든지 등등을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잘 못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특례를 만들어서 예. 그 지역만은 좀더 나은 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일반적인 법률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별법을 음.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건 법 개정까지는 안 갔어요. 그렇습니다. 오. 이제 지수를 만들어서 제들이 이제 그동안 국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합쳐서 예. 일단 개념도 분명하게 하고 또 장기적인 또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음. 당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특례를 줘서 적어도 많은 분들이 살기 힘들어서 생활하기 힘들어서. 거기를 벗어나는 것 등을 좀 막아보자라고 예. 이야기하는 게 예. 제가 말씀드린 산업은 지역경영인들로 위해서 부흥을 하고 여러 가지 음. 어, 성장 동작을 만든다면 또 한편으로 제도적으로 재정적인 직접적인 이와 같이 특례와 특혜를 만드는 것 등을 해서 음. 적어도 국가 전체가 또 국토 전체가 좀 어, 골고루 잘 사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대책으로 새로운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학교만 하나 변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다가 다시 몰려든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도 제들이 음. 이제 당장에 큰 액수는 아니라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조를 10년간 이렇게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인구 감소지역에 붕을 위해서, 그 예. 활성화를 위해서만 이 돈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거 역시도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알겠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이 투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할 예정을 음. 갖고 있습니다. 획기적 변화, 뭐 무슨 2.0 시대, 전면 개정, 오늘 여러 가지 말했습니다만 정부가 해야 할일 중에 첫 번째가 이 내용들을 주민한테 알리는 겁니다. 지금 너무 몰라요. 오늘도 이제 그래서 제가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구민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좀 홍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으로서 앞으로 하실 계획 어떤 걸좀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국정 과제로 설정했던 게 행정안전부에 부여된 게 있습니다. 어, 전자정부라든지 또 정부 혁신에 대한 노력 계속돼야 되고요. 예. 또 재정 분권을 포함한 자치 분권 완성을 해야 되고요. 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 마지막까지 다 노력해야 될 일이어서 그걸 제가 그동안 해왔듯이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국민분들께서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단계적 일상회복입니다. 코로나, 코로나. 그렇습니다. 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지켜나가되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러니까 좀 여행을 다닌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예. 더 중요한 생업을 할수 있는 그 정도 여건을 만드는 위한 그런 노력 계속해서 반드시 국민분들에게 일상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일참 많네요. 오늘 말씀하신 거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해외에 여러 나 다닙니다만 선진국 하면 사실 부러운 게저 지방 구석구석에 가도 아 여기도 손댄 흔적이 있네라는 걸 발견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균형 발전 이루어지기를 같이 좀 소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